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죠. CTP 39 관련해서 캐나다 품목 허가 신청 소식도 이제 아침에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오전 10시부터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인, 그래서 불법 공매도 방지 관련해서 전산화 토론회가 지금 열띠게 이 KRX 거래소 공식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먼저 살펴봐 드리면요. 자, 오늘이 이제 배당락 관련되는 부분이고, 내일이 이제 그 폐장일이죠. 이제 이틀 정도 이제 거래가 남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정도의 지지 흐름을 장중해 주면서 지금 다시 또 19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이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19만 1300원대. 그래서 이제 20만 원이 보인다, 이런 이제 흐름 구간까지 주가가 12월 달에 장기적인 그 가격 조정을 2021년도에 하고, 작년하고 올해 이제 기나긴 기간 조정들을 나름 하면서 이제 바닥 탈출의 어떤 시그널을 이 12월 달에 10개월 만에 추세 전환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로는 작년도 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연봉의 시가 라인이죠. 여기가 19만 뭐 1000원대인데 그 부근까지 지금 올려놓고, 이 부근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라운드 피겨 가격인 20만 원대도 넘어가게 되면 가격상으로도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되는 어떤 가격 구간까지 지금 올려놓는 어떤 분위기죠. 자, 수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여기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거의 이제 7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쪽에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어제 이제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량들이 어제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조대 이상의, 작년보다는 한 5천억 좀 줄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10억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매도 물량들이 거래소 중심으로 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수급상으로 프로그램과 외국계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창구별로 보면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침에 좀 잡힙니다.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엄봉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에서는 지지받는 흐름들로 나오는데, 여기도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 좀 잡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 이 셀트리온에서 이제 천식 두드러기 치료 복제약, 이 캐나다 품목허가 신청인데요. 이 캐나다 시장 자체도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시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미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뭐 북미 쪽에 하기 전에 이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쪽은 이제 뒤에 이제 보통 뭐 들어가는 어떤 흐름인데, 그래서 헬스 캐나다의 천식 두드러기, 여기 다 이제 알레르기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존의 자가 면역하고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프로덕터 믹서가 좀 확장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파의 어떤 증대라든지 질적인 변화가 추가적인 이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천식 두드러기 관련해서, 오리지널은 이제 졸레어입니다. 세계적인 제약사 제넨테크, 여기 로슈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독립적인 경영을 합니다, 제넨테크.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노바티스. 그러니까 제넨테크하고 노바티스가 또 이렇게 같이 개발했다는 게좀 재밌죠. 제넨테크는 로슈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많은데, 이 노바티스와 개발했던 그 항체 바이오 약품입니다, 졸레어. 그래서 알레르기성 천식. 대표적으로 이제 두드러기 쪽으로 많이 그 나타나고 있죠. 특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유를 알수 없는 게 이제 특발성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6개국에서 다국가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졸레어를 사용하는 풀레벨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요게 이제 외삽을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유럽하고 국내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미국 등도 이제 국가에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캐나다에다가 품목을 신청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레오는 이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상당히 이 퍼스트 무브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까지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요 기사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졸레오 바이오 시밀러 임상 현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가장 좀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이스라엘의 테바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CSP, 요게 이제 중국 쪽이죠. 뭐 제네리움, 제지양, 하하이, 그 다음에 시네오스 헬스. 상당히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CSPC는 중국 쪽인데, 최근에 중국 쪽의 바이오 시밀러가 거세게 밀려온다는 부분들을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에 봐도 좀알수 있죠. 그리고 테바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는데, 테바보다는 이제 셀트리온이 좀더 앞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처방을 장려하는 환경이 적극적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국에서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매출 캐파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은 뭐 2030년도까지도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는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해서 이제 이달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달비는 2020년도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한 3천억대로 이 다케다 제약이 이제 샤이어 관련되는 인수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팔 것들을 좀 팔았는데, 거기에 뭐 당뇨병 치료제 뭐 내시나나 액토즈나 뭐 하이투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혈압 관련되는 이달비. 국내 쪽에서는 이제 복합제제 형태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약과랑 뭐 관계가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이달비를 자체 생산시설을 통해서 내재화한 셀트리온 아질사르탄 메톡스 밀정, 요게 이제 품목허가 명단에 오르면서 출격 준비 중이라는 뭐 소식입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8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 내수용으로도 지금 허가 명단에 지금 오르고 있다. 이달비하고 이제 동일 성분이고요. 예, 이걸 주성분으로 하면서 혈압 강화라든지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춘 이 고혈압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가 공매도 관련해서 불법 공매도 방지에서 이제 전산화, 여기가 가장 뭐 치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담보 비율하고 뭐 상환 기간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전산화 관련해서 늘 이제 금융당국이 천문학적인 뭐 이렇게 비용이 든다, 해외도 안 한다, 이렇게 서로 시각차가 굉장히 많고, 정확한 어떤 정보도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제 기관들이 시장에다가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해외 사례는 좀 어떻고 국내는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할 만한 정보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10시부터 이 공매도 관련해서, 전산화 관련해서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저번에 한번 이제 토론회 진행되었을 때는 이 초대 패널들 자체가 뭔가 좀 이제 기울어져 있는 어떤 이제 토론회였는데요. 오늘 이제 그 토론회에는 이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제 박순혁 작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HLB 하면 이제 뭐 한국 주식 투자 연합의 정의정 대표는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 사실 공매도는 올해는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뭐 숏스키즈도 그렇고, 그런데 본래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이 공매도의 가장 메인 섹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투자자들도 이 공매도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이 좀 높죠. 그리고 뭐이 김대종 뭐 경영학부 교수, 그래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결국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흘러왔던 분위기를 보면 핑계, 변명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금지시켜 놓고 개선한다고 했는데, 변명을 이유를 든다는 게, 그러면 6월 말까지 왜 그러면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러면 결국 보면 이제 내년 총선용으로 뭐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그뭐 금지한다는
뭐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토론도 실질적인 토론을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들어가서 한번 캡처를 해보니까 이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 이 송기명 부장인가요? 이분의 어떤 이제 이 내용들 자체가 질타를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화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뭐 토론의 어떤 주제로 들고 나오니까 이 많은 어떤 이제 비판적인 어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을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지만 제도 개선까지 갈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니까 지금도 지금은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꼭 반드시 좀 참여하셔가지고 예, KRX 공식 이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들어가서 한번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주가 흐름은 19만 원대 유지하는 흐름이 종가까지 이어지는지 이 옷장에도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